주세요. 저는 갈비탕을 아침으로 든든하게 먹고 지금은 성이시돌을 가는 중이에요. 성이시돌 거기에 초원이랑 말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요. 제가 초원 들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들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소도 보이고. 오 말이다. 오 여러분 도착했어요. 와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은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디저트집도 있으니까 시원한 것부터 먹으면서 구경을 해야겠습니다. 울꽉 테이블로 소다 얘들아 안녕? 멋있니 풀이? 다리가 참 길구나. 야 말 안녕 말. 너 얼굴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붙는데? 뭐 먹는 거지? 왜 째려보는데 니 말 풀 뜯어먹는 소리. 와 여러분 풍경 진짜 좋죠. 하늘이 예뻐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저 언젠가는 승마를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승마를 배워서 푸른 초원을 달려보고 싶어요. 달려갈래? 체각.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햇빛은 되게 쨍한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역시 가을이 여행하기엔 제일 좋은 계절이죠. 언젠가 말을 타고 이 넓은 초원을 한번 쫙 달려보는 게 저의 작진 않구나. 무튼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승마 배우기. 제주 왔으니까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인기가 좋은가 봐요. 진짜 좋습니다. 저같이 넓은 초원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번 와볼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전 만족. 지금 요게 있으니까 요렇게 뭐 이래 지그지그로 올라갔었노. 요게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스탑워치 한번 제가 올라가 볼까요? 오케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다 그늘이 됐어. 와. 얼마 안 남았어. 아 예쁘다. 여기가 구간은 안 긴데요. 완전 가파르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숨이 찹니다. 와 근데 진짜 좋아요. 풀 냄새, 똥 냄새. 말똥인가? 한라산. 저기 한라산. 언젠가 한라산 놀러.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치빵. 무 먹을게요. 기분 탓인가? 한치 냄새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안에는 치즈 들었어요. 물 맛있다. 빵은 달달이 하고 냄새 꼬시고 그리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가고 싶은데 제주도는 애지가 나면 저녁 6시에 문을 다 닫더라고요. 지금 시계를 보여줘야지. 지금 7시 27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지 가는 데는 문을 다 닫았을 거예요. 일단은 좀에 더 검색해보고 갈 데가 있으면 한 군데 더 들리고 아니면 집으로 바로 들어갈라 거예요. 이걸 다 뜯어먹자. 안녕 여러분, 제가 그때 자작채비로 잡은 그 보리멸 자작채비를 오늘 집에 담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루어 낚시하면 스피너 베이트 많이 쓰잖아요. 그 스피너 베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와이어예요. 요거를 따로 팔더라고요.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싱커, 저는 그람수를 좀 여러 가지를 샀는데 요 싱커 필요하고요. 그리고 멈춤 발포찌예요. 이렇게 이거는 엄청 조금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아가지고 다이소에 이만큼 샀어요. 뭐 언젠간 다 쓰겠죠. 열 수축 튜브, 그리고 요거 긴 뺀지, 수축에 생긴 거 이거, 그리고 가위, 그리고 라이터. 근데 라이터 또는 드라이기 있어도 돼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 본드, 면봉도 딱히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좋은 거. 요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요겁니다. 초메텐이라고 하는 채비예요. 요거를 지금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와이어도 길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사셔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요거의 긴 쪽과 짧은 쪽 있잖아요. 꺾인 거, 요거를 다시 꺾어줘야 돼요. 반대로 쫙 열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딱 열어가, 여기다가 제일 먼저 멈춘 발포치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바짝 열어갖고 끼워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꼬사주면서 집어넣을게요. 살살 돌리가면서. 중간에 뭐가 막히갖고 옆으로 이렇게 뚫어야 돼. 옆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 끝을 처음에 꼬아져 있던 반대쪽으로 돌려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라인을 묶을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싱커 14g 싱커를 넣어주고, 야가 빠지면 안 되니까 끝에를 이렇게 요 끝에도 말아줘서 야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안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 싱커 딱 앞쪽 부분에 잡아서 위로 꺾어줍니다. 살짝 이렇게 꺾어줘요. 그러면 다 빠지겠죠? 뭔가 스피드 베이트 같죠?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 열 수축 튜브, 요거를 끝에 진짜 조그맣게 잘라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요 위쪽에다가 살짝 좀에 발포트 좀에 내리고, 왜냐면 요거를 수축해줄 건데 여기 딱 고마질 수 있도록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쬐도 싹 수축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빨리 하려고 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이터로 조심조심 열을 이렇게 가해주면 약 쪼그라들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이 발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드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접착제가 위에 마시가 뽑아가지고 뚜껑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면봉을 찍어갖고 쓰려고. 열어서 여러분 항상 접착제 이런 거 쓸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싹 발라주고 뒤를 위로 쏙. 그럼 이제 다 안 움직이겠죠, 붙어갖고. 이렇게 하면 끝! 초메텐 자작채비. 생각보다 쉽죠?
필드 가서는 요 위에다 여기다가 온 라인을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늘 라인을 연결해요. 쭉 연결하면 끝에 바늘이 생기겠죠? 그 바늘에다가 저는 얼마 전에 루어를 사용했잖아요. 루어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갯지렁이를 써도 돼요. 갯지렁이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던져서 바닥에 깔아앉으면 이런 식으로 오겠죠? 여기 라인이 쭉 있으니까 끝에 루어나 지렁이가 이렇게 빨락빨락거리면서 빨락빨락거리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리밀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보리멸 챌린지 다 끝나가고 그러면 이걸로 뭘 잡느냐, 똑같이 맹 바닥에 있는 고기들을 노리면 될 것 같아요. 바닥 고기들 뭐 광어 아니면 뭐 양태 이런 녀석들을 이걸로도 낚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아직 이걸로는 보리멸밖에 안 잡아봤지만은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걸로도 이제 다른 고기들도 바닥에 한번 노려보려고요. 뭐가 나왔는지. 그러면 우리 수영님들도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그 대신 진짜 손 조심하시고 접착제 사용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시고 직접 한번 만들어서 낚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든 채비로 딱 고기가 올라오면 완전 기분이 더 끝장나죠. 그럼 우리 수영님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